아유, 평창 바위공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아이고, 아침이 밝았어요. 안개 낀, 아주 상쾌합니다. 여기 핵카라반. 아이고. 지금 아침으로는 순두부찌개? 순두부찌개에요? 전화. 흑겹다, 무서워, 그거 볶아. 순두부찌개. 김치랑 꺼내와. 여보가 꺼내. 난 지금 촬영 중입니다. 좀, 촬영 중일 때는, 그런 일을 시키지 마세요. 아, 서민가포 캠핑카. 홍성 캠퍼, HS 캠퍼. 여기 차박하는 차도 보이네요. 아이고. 상쾌합니다. 여보, 오줌이 노랗던데? 제가 화장실을 화장실을 안 쓰셔가지고 지금 한 6개월 동안 하면서 화장실도 안 쓰셨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을 응? 왜? 똥도 조금 쌌는데? 아유, 일로 안 오. 이만큼, 이만큼 샀어요. 물만 그대로 쭉 내린 것 같아. 그것도 똥도 그냥 똥도 아니고 똥딱똥 펴서 내일 아침에 형님 고생 좀 할 거 내 씻으라고. 미쳤다고 내가. 정신 아니라고. 그 말을 믿어.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화장실 이제 계실 했잖아요. 그 바람에. 그러니까 계시잖아. 그거 안 가니까. 그러니까 진작에 그러셔야지. 쓰니까 좋죠. 아니 다른 데 가면은 왜 여름에 화장실 가면 편하잖아 거기도. 이제 화장실. 여기 화장실 보니까 걱정이 없어. 그 화장실 안에 있는 거 좀 싹 치우세요, 이제. 이거 싹 깎아야 되는 거. 치우고 이제 화장실을 이제. 아. 화장실은 언니 저기 그거 있잖아요. 이 차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. 여기 뒤에가. 그걸 한번 볼까요? 싹 뿌려지면 처음에 뿌릴 땐 냄새나. 화장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아. 내가 화장실, 에이! 뭐야, 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많죠? 아, 도메틱 변기입니다. 도메틱 변기. 여기는, 여기 옷장. 배터리가 13.2. 오, 13.2. 100%가 있네요, 배터리가. 전기를 안 썼나? 형님, 전기가 100% 있네요? 100, 전기 안 쓰셨어요, 어제? 전기 밤새도 켰지. 근데 100%네? 응. 어. TV 켜고. 전기. 어제 TV도 계속 켜놓으셨는데? 근데 전기가 100%가 되어 있지? 아니요, 전기 쓰셨는데 100%니까 이상하잖아요. 지금 태양광, 태양열도 없는데. 태양광, 우리 이거 날 흐려도 태양광 돼. 그래요?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. 이상하네요. 밤새 전기를 썼는데. 배터리가 100%가 있다는 게 조금 제가 보니까 이거는 고장이나 잘못된 겁니다. 고장난 거 고장났을 거예요. 어? 히터 켜고 보이라 TV 보고 그랬으면 제가 저 TV도 아 그냥 여기가 어우 따뜻합니다. 어우 바닥이 지글지글 끓네요. 와 뜨겁다. 찜질방이네 진짜. 어. 액자들. 어, 카세트가 여기 있네요. 어? 여기 오디오가 안 되있나? 여기 싱크대고 냉장고. 이 차의 특징은 다 220V입니다. DC 냉장고가 아니고 그냥 220V 일반 냉장고. TV도 220으로 쓰는 거고 다 220입니다. 전자레인지 에어컨 뭐 다 220. 전기가 이게
800인가 900암페어입니다. 인산철.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. 싱크대. 이건 뭐죠? 이게 보일러네. 보일러가 이게 컴퓨터. 13도, 23도에네요. 형님, 여기는 오디오는 없어요? 차에 오디오. 오디오? 네. 어디 갔다 왔어? 한 채 갔다 왔습니다. 한 채? 예. 어디까지? 저까지. 아이고, 된장찌개 같은데? 아니요, 순두부인데. 다 꺼내올까요? 응, 밥도 꺼내오고 다 꺼내오고. 얼큰하게 그냥. 아이고. 이거 되게 공사를 엄청나게 크게 많이 하네요. 저쪽은 다 공사하잖아. 예. 무슨 공사 하는 거야? 무슨 공사? 저기는 들어간 입구 공사하고요. 이쪽도 입구 올라가는 게 공사하고. 또 저쪽에 일체 이쪽으로 나가겠어. 저 차. 예, 카드 나가겠습니다. 올라갈 수 있어. 예, 예. 아니 엄청 크네요. 어? 멀지 않을까? 높아요. 높지? 예. 와, 산이 병풍 같아. 병풍 같아요, 예. 자주 쓰세요. 형이 왜? 공기가 끝내줍니다, 공기. 원인 켜졌어요? 저 이슬. 빨리 쉬려고요? 아니, 이슬 때문에 의자를 여기 놨고. 언니 밥도 진짜 많이 해놨다. 여기 쓰레기.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해서 버려야 됩니다. 네, 이 안에는 뭐가 이렇게 간이 되나 봐봐. 그쵸? 아내가 이렇게 있어요. 어저께 개시를 하셨대. 개시했어. 하셨어요? 내가 이제 했으니까 하신 거야. 억울하잖아. 내가 했는데 안 하면 억울하잖아니까 하신 거야. 봤겠지. 그리고 이렇게 도대체 뭘 쌓았나 이렇게 아내를 이제 유심히 봤겠지. 봤더니 물 이래 쭉 내리 얼큰하다 언니. 괜찮아? 네. 아니에요. 오줌 쌌어요. 아니, 괜찮아요. 형님 오줌 냄새 났죠? 어제 가 생각이 맞는 게 을까? 저도 어제 생각 을까 봐. 그래서 굿모닝 되십시오.